손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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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꼬리 올리고 씩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자, 자 이렇게 하고 스님 안녕하세요. 자 옆에 도반님들에게도 도반님 반가워요. 자,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어떠한가?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합장하고 따라합니다. 깨달음의 나무 아래 아름답게 앉아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이해와 자비에 살아있는 원천인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주의 깊은 삶의 길, 치유와 기쁨과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평화의 길인 진리의 가르침에 돌아와 의지합니다. 사랑과 도움이 넘치는 수행의 공동체, 조화와 알아차림과 자유를 이루기 위한 승가에 돌아와 의지합니다. 이 세 가지 보물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들 삼기일을 항상 알아차림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서 오셨죠? 행복에 대해서 배우고 싶죠? 자,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소망이죠. 그죠? 미래의 소망. 그러면 현재, 현재 여러분은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가 이미 가득하기 때문에 산소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죠. 행복이 가득 찬 사람은 행복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겠죠. 자, 중요한 것은 행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행복하지 않다라고 받아들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원인을 봐야 되겠죠. 원인. 원인을 잘 보세요. 자, 따라할까요?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내가 하는 생각이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세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이걸 믿는 거예요. 아하, 나의 행동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구나.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구나. 내가 하는 생각 하나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면은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지? 내 행동이 오늘의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그럼 나는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는 말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는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 같이 따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은 나의 미래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은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했죠?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올게요. 다시 한번 어떻게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박수를 치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함성을 질렀죠. 씨앗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박수치고 만면에 웃음을 머금는 그 순간 나는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 반대로 또 뒤에 앉은 어떤 분은 어디가 아프신 것 같아. 인상을 이렇게 쓰면서 박수도 안 치고 짜증나 귀찮아 하고 앉아 계신 분이 계셔. 그분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 아셨죠?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교의 상징 꽃이 무슨 꽃인가요? 우와, 다 맞췄어요. 가실 때 여기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10,000원짜리 상품 하나씩 골라가지고 10,000원 내고 가세요. 네, 연꽃은 어디에서 필까요? 진흙. 또 구정물 속에서 피어나죠. 그렇지만은 진흙에 물들지 않고 구정물에 물들지 않고 청정함을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피어나죠.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이 다 진흙벌이고 다 구정물 같다는 거죠. 또 내 안에 진흙 같은 마음이 들어있고 내 마음 안에 구정물 같은 게 많이 들어있죠. 그 속에서도 나는 지금 내 삶의 행복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연꽃은 진흙과 싸울까 안 싸울까? 연꽃은 구정물과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여러분은 세상과 싸워요 안 싸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과 싸워 안 싸워? 내 마음속에 나와 싸워 안 싸워?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다. 묻어있잖아. 여러분 진흙이 묻어있고 구정물이 묻어있잖아요. 본래 청정한 우리 불성인데 나는 오염되어 있는 마음이 들어있잖아. 자, 우리 원주에서 달려오신 태연 스님 모시고 연꽃 피어오르리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말할까요? 기도는 정성입니다. 명상은 정성입니다. 우리 태연 스님 정성껏 하셨어요? 건성으로 하셨어요? 정성껏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죠? 이게 바로 명상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집에 가서 주부로서 100점짜리 맞았나요? 신랑 앞에 가서 100점짜리 아내 역할 하셨나요? 도반들과 함께 하면서 100점짜리 도반 역할 하셨나요? 우리 여기 진주불교대학에서 오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을 만났고 한 발 한 발 부처님을 닮아가는 공부를 하고 있죠. 자, 합장하고 따라해 볼까요? 나는 늙도록 태어났다. 나는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나는 아프도록 태어났다. 나는 질병을 피할 수 없다. 나는 죽도록 태어났다.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나에게 귀중한 모든 것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변하도록 태어났다. 나는 그들과의 헤어짐을 피할 수 없다. 나는 그 무엇도 가질 수 없다.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오직 내 행동만이 진정한 내 것이다. 나는 내 행동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 내 행동은 내가 서 있는 바탕이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 다섯 가지를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존재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존재죠.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욕심내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밤새 안녕하고 갈 수 있다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알겠습니까? 코로나19로 우리 곁에 하룻밤에 사라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안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전쟁 등등으로 하루아침에 폭탄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520여 명이 죽는답니다. 통계적으로 죽는답니다. 교통사고 나고 질병으로 심장마비로 또 늙어서 여러가지 원인으로 500여 명이 오늘도 죽는답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요? 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고 복댕이, 무슨 복이 이리 많아. 대구 불교 엑스포에 왔나. 아이고 복댕이, 무슨 복이 이리도 많아.
마가 스님과 만나고 있나. 아이고 복댕이. 복이 있죠. 자, 복이 있는데,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찡그리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눈 있어 없어? 눈 어루만져 보세요. 누나 고마워. 이봐 고마워. 귀야 고마워. 심장, 심장아 고마워. 다리도 만지면서 다리야 고마워. 무다리지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내가 나를 안아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뻐해 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부해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남으로부터 사랑받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랑받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저절로 사랑받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이 인연으로 매일매일 세 가지씩 감사 일기를 적어볼 거예요. 이미 세 가지 하셨죠? 나에게는 두 눈이 있다. 너무 감사하다. 나는 들리는 두 귀가 있다. 너무 감사하다. 나는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 너무 감사하다. 등등 하루에 세 가지씩 감사 일기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단 1분씩이라도 명상을 해보십시오. 숨을 들어마시고 정지 하나 둘 셋 내쉬고 들어마시고 정지 하나 둘 셋 내쉬고 네 우리 숨을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우리 잠깐 명상의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자, 명상 전문 성악가 허철영 교수님을 모시고 나는 누구인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점심때가 가까워지는데요.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어요? 상한 음식을 먹고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어디 갔을까? 해오세 왔다 갔다 하시겠죠? 좋은 음식 먹고 나면은 몸도 마음도 편안하죠?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마음도 먹는 거랍니다. 좋은 마음을 먹으면은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내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 한번 먹어볼까요? 모두 일어나십시오. 자, 일어나셔서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까짓것 한번 해보지 뭐.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데 한번 해볼 거야. 네, 여러분은 지금 팔공산 꼭대기 올라가셔서 야호를 할 거예요. 야호. 100점짜리 야호를 해볼 거예요. 100점을 맞지 못하는 사람은 올라와서 할 거예요. 까짓것 한번 해보지 뭐. 자, 준비. 아랫배 힘 넣고. 자, 숨 들어 마시고 하나 둘 셋. 자, 눈 감고. 나는 지금 몇 점짜리 야호를 했는가? 가장 크고 가장 통쾌하고 가장 길게 야호를 하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 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나를 방해했는가? 방석을 깔아줬는데 내 안에 무엇이 야호를 100점을 맞지 못하게 만들었나? 고놈이 여러분을 100점을 맞지 못하게 만드는 고놈한테 우리는 속아서 내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까짓것 이겨내버리는 겁니다. 통쾌제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준비. 아랫배 힘 넣고. 자, 하나 둘 셋. 눈 감고 가만히.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 80점밖에 맞지 못했습니다. 좀 더 길게 숨 끝까지 내쉬고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헛기침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의지를 다짐합니다. 까짓것 한번 해보자. 죽기 하겠냐? 준비. 하나 둘 셋. 눈 감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나는 나에게 몇 점을 주고 있나? 네, 이제 앉습니다. 100점 맞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도 됩니다. 100점 못 맞은 분들만 이 자리에 남아 계세요. 100점 손들어 보세요. 100점 맞으시면 손들어 보세요. 와, 80점. 50점 이상. 예. 앞으로 100점 연습을 해 오세요. 야호. 야호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여러분 아내의 역할 몇 점짜리 아내예요? 여러분 몇 점짜리 아내 역할 하고 있어요? 몇 점짜리 남편의 역할 하고 있어요? 몇 점짜리 엄마 역할 하고 있어요? 몇 점짜리 스님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늘 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늘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몇 점짜리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몇 점짜리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몇 점짜리 생각을 하고 있는가? 늘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카메라 한번 비춰주세요. 카메라가 지금 여러분을 비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점짜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100점짜리 엄마가 되고, 100점짜리 아내가 되고, 100점짜리 남편이 되고, 그러면은 내 삶이 행복으로 간다는 거죠. 행동은 빵점을 맞고 있으면서 행복을 원한다고 아무리 절에 가서 부처님 믿습니다, 내가 1,000만 원 내고 천도제 할 테니 부처님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해도 행동이 빵점인데 행복하게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을 보면은 빵점짜리 말을 하고 있으면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늘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멀리서 우리 또 대구 불교 박람회를 응원해 주기 위해서 달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플럼빌리지 음악 명상 전문가 우리 범준 스님 모시고 자, 명상 음악 감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틱나탄 스님의 플럼빌리지 명상 음악 들숨날숨을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께서 같이 호흡 명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자, 같이 손을 이렇게 하시고, 자, 들숨날숨. 예, 요렇게 제가 들숨날숨 부를 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같이 이렇게 명상을 해주시고요. 손도 제가 동작을 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같이 따라해 주시면은 훨씬 즐겁게 이렇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꽃잎처럼
하면서 날 수 싶으신가요? 네. 행복하고 싶으신가요? 네. 부자 되고 싶어요? 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비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 네. 자, 합장하고 따라합니다.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를 풀면 금전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와 어머니와의 관계 문제가 풀리면 건강해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며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가 풀리면 자식이 잘 됩니다. 네, 우리 인생은 문제풀입니다. 수학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기말고사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대학 입시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법문도 듣고 한다는 거죠. 아직은 어리석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거죠.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답을 알려드렸습니다.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눈을 감고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나와 어머니와의 관계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이 문제만 풀면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만사 형통이 된다는 거죠.
참 쉽죠?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자, 따라할까요? 미안해요 한마디는 과거의 문제가 풀리고, 고마워요 한마디는 현재의 문제가 풀리고, 사랑해요 한마디는 미래의 문제가 풀린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좋은 절에 다니십시오. 그 절 이름은 미고사입니다. 미고사. 다른 절에 가지 마세요. 마음이 착한 사람만 찾을 수 있는 절입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 마음이 착하지 않은 사람은 팔공산을 아무리 뒤져도 찾지 못하는 절입니다. 마음이 착하면은 집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식당에서도, 지금 이 순간 언제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는 절이 바로 미고사라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안해요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마워요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 뒀다 어디다 쓸까요? 밥만 먹는 데 쓰고 있나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데 쓰고 있나요?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연습하세요. 자, 손잡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됐죠? 자, 남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에게 잘하십시오. 남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어머니에게 잘하십시오. 남한테 잘하지 마십시오. 내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절 저절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내 부처님은 내 아버지가 부처님이고, 내 어머니가 부처님이고, 내 배우자가 부처님이라는 거죠. 허리 펴고 눈 감고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존재셨나,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존재셨나, 내 배우자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합장하고 따라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소서. 더하여 행복의 인연을 짓게 하소서.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소서. 더하여 괴로움의 인연을 짓지 않게 하소서. 모든 존재가 고통을 넘어 행복으로 가게 하소서. 더하여 다시는 행복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모든 존재가 좋은 것은 가까이 하고 싫은 것은 멀리 하려는 마음을 넘어 오로지 평등심에 머물게 하소서.
네, 3분짜리 영상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와. 나무한 사고 어떻게? 어머니가 이렇게 애기 때 이렇게 해주시고 처음으로 해주는 것 같네. 우와,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야. 나는 지금은 깨끗한 산에 가서 다 놓고 헐헐 쉬고 생길란다고. 감고요. 가만히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오늘 나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나? 오늘의 이 시간이 내 삶에 어떠한 영양소가 될 것 같은가? 네, 여러분 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3년 함께 살았습니다. 9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똥 오줌 받아내지 않았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한테 오실 때 빨리 죽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남아미탑을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다음 생에, 이번 생에 못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간절하게 다음 생에 저희를 만날 생각에 오로지 남아미탑을 염불만 하셨습니다. 아프지 않고 염불하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기적이죠. 이제 여러분 할 일 다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타고 온 복 그대로 갈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이 나세요. 죽을 때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야 너 지구별에서 뭐 하도 왔느냐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공덕을 많이 지셨나요? 시주 많이 하셨나요? 삶에 찌달려서 복 많이 못 지셨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염불 공덕을 지으십시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나무함에 타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대로 죽은 후가 이어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일기도 하고 나면은 회향을 꼭 하잖아요. 회향은 또 다른 씨앗을 심는 행위가 회향이 되겠죠. 저도 이제 한 시간 회향을 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행복의 씨앗, 연꽃의 씨앗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잘 가꾸어서 연꽃 피는 가정, 행복의 꽃이 피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은 나의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오른쪽 왼쪽 핸들 돌리면 그렇게 가듯 엿장수가 엿장수 마음대로 엿을 나눠주듯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인생을 운전하는 겁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거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 온다는 것도 여러분은 대구 불교 박람회에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대구 불교 박람회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200명은 그래 내가 쇼핑하는 것도 좋지만은 마가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법문을 들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선택 참 잘하셨죠?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우리 태연 스님 그리고 허철영 교수님, 범준 스님께 큰 박수 주십시오. 무엇보다 함께 앉아계신 여러분 덕분에 이와 같이 멋있는 법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도반들에게도 큰 박수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족들이 사고 치지 않고 병원에 가 누워있지 않고 그래도 집에서 잘 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죠. 집에서 전화가지고 다쳤다 빨리 와라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어 못있어. 나를 온전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내 가족들에게도 박수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자 따라 하십시오. 내가 먼저 웃을 때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내가 먼저 웃을 때 내 인생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자, 제가 구호 외칠 거예요. 자, 엄지척 하면서 자, 나는 내 인생에 하면 여러분 주인공이야 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준비! 나는 내 인생에 주인공이야! 네, 고맙습니다.